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날짜상으로는 봄이지만 아직 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목 감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준으로 제가 5일 전부터 1일 1 드로잉을 도전하고 있어요. 왜 하냐?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스케치부터 그리고 채색까지 이렇게 꽃그림도 그리고 하고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번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도 그림의 그 습관화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인스타그램에만,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영상 자체, 릴스 자체를 1분 미만으로 올려야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풀 영상을 이 유튜브에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됐거든요. 이 드로잉은 다 해봤자 한 5분도 안 걸려요. 간단하게 끝나는 날은 한 3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드로잉북을 펴고 드로잉을 하는 것부터 요즘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한두 마디를 하다 보니까 살짝 부담스럽고 이거 30일 못 채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혹시나 또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 어떨까? 해가지고 혹시 계실까? 약간 이런 마음에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렸는데 댓글을 이렇게 몇몇 분들이 막 달아주셔가지고, 이거 진짜 이제 30일 동안 죽어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게, 이렇게 또 뿌듯하고, 뭔가 나를 자꾸 이렇게 일깨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부담감 반, 그 다음에 기대 반, 또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다짐 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심 3일이라고 제가 3일은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10일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또 하루하루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냥 슬쩍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 벌써 5일 차가 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또 도전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실은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4월 16일인가? 뭐 이렇게까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날부터 30일 잡아서 했는데 날짜는 그렇게 유의미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오늘부터 그냥 1일인 겁니다. 그냥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저도 이런 게 사실 처음이라서 시스템적인 거가 서투르고 또 여러분들은 드로잉을 또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나 드로잉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1일 하셔서 한번 노트를 따로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스케치북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시거나 도구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신다면 인스타그램에 요 물고기 아트 111 드로잉 물고기 아트 수채화 요 해시태그를 다르셔서 인증을 해주시면 30개 다못 채우셔도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4월 17일인가 6일일 거예요, 아마. 그 안에 인증을 1개 이상이라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또 소정의 저의 마음이 가득 담긴 또 선물을 또 해드리려고 하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인증을 하나 이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개 하다 보면 또 2개 하고 싶고 3개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증하셔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면 물고기 아트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인스타그램 안에 짧은 그 1분 안에 영상에 제가 드로잉 팁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혹시라도 뭐 인스타그램을 안 하신다 그러면 한번 이참에 이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셔서 계정을 만들어 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영상을 보시면 드로잉 팁도 있다. 그 팁은 뭐 제가 드로잉을 할때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연필의 필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든지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진을 먼저 컨택을 하는데 그 컨택한 사진을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그런 팁들을 짤막하게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이 드로잉북과 펜슬, 이 연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내돈내산. 제가 111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권의 노트에 좀 이렇게 쭉 정렬을 해서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드로잉북을 검색하던 중에 후르츠후라이라는 이런 사이트를 발견을 해서 여기서 이제 드로잉 노트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커버가 이렇게 크라프트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실 제본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북아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제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커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오고요. 옆에는 이 사이드에는 이렇게 되게 예쁜 블랭크 드로잉 북이라고 이렇게 프린팅이 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심플한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있고요. 이제 뒤에는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거 뒤에 요렇게 돼 있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앞에 표지예요.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이렇게 드로잉 이 그림이 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심플하고 예뻐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이제 구매를 했었습니다. 가격은 뒤에 보니까 가격은 안 적혀 있는데 세개 해서 되게 제가 세 권을 샀는데 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국산 도화지고요. 200g이에요. 이게 상당히 두꺼워요. 200g 종이어서 수채화 하셔도 됩니다. 200g이고 40장. 40장이 들어있고, 이건 A5 사이즈예요. 요거보다 아마 작은 것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장한 장씩 111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필압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3일차 영상 때 인스타 릴스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요 그림을 그렸었던 거고요. 이제 요거는 4일차 어제 그림이죠. 요거고 이제 이거는 오늘 5일차 그림입니다. 날짜를 안 썼네요. 오늘이 3월 21일이에요, 벌써.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자, 이렇게 해서 5일차 그림까지 제가 그림을 그렸고, 드로잉을 사실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드로잉은 그냥 쉽게, 그냥 정말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특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캐치를 해서 그리는 것이고, 긴 시간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단선으로 쓱쓱 그리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드로잉이라고 해요. 드로잉을 하는 이유는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사물이나 뭐 자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려냄으로써 그 사물의 특징을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게 스케치에 대한 어떤 뭔가를 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없애준다라는 말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 두려워하는 것을 좀 최소화시켜준다? 저도 이렇게 하얀 종이 보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여기에 또 어떻게 뭘 그려야 될까, 또 어떻게 잘 그려야 될까, 그런 생각들 당연히 하는데요. 드로잉은 한번 그리면 끝이에요. 다시 지운다든지, 뭐, 그래도 되지만, 다시 지운다든지, 뭐, 틀린 데를 다시 고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틀려서 지나간 거는 에이 그래 어쩔 수 없다, 다음에 잘 하자 라는 요런 마인드를 좀 갖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드로잉을 사실 정말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드로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연필은요, 제가 아마 이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프로페셔널 홀더펜 2.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이비스에서 나온 샤프 연필?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냥 어디 문구점에 갔을 때 그냥 우연히 그냥 하나 사본 건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요번에 드로잉 할 때 쓰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요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가격은 여기는 이제 2,5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래돼서 좀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심이 굉장히 굵어요. 되게 굵어서 거의 이 홀더에 그냥 끼워서 쓰는 그런 연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꺼워서 필압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도 잘 되고, 그리고 연필 심도 종류가 다 있거든요. 저는 2B 연필 심을 샀고요. 4B도 있어요. 종류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B, 그 다음에 뭐 2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을 맞춰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2B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2B라고 제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를 이렇게 빼면요, 여기 이렇게 홀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심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이거를 쓰지는 않아요. 저도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할 때 연필 이거를 내가 이걸 꾸준히 과연 쓸까 싶어서, 사실 요거 연필 심 있죠, 이게 이제 샤프심처럼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구매를 안 했어요. 요거 한번 다 써보고 구매를 해보려고 구매는 하지 않았고, 요렇게 구매를 하면 요 안에 이제 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 붓과 연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웬 드로잉 영상이라고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이거
누구 거지?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수채화를 위한 드로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저랑 같이 30일 동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드로잉 30일 끝나면요. 수채화로도 한번 챌린지 또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그림들. 챌린지인데 되게 오래 걸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그림들로 또 이거 끝나면 수채화 그림으로도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 수채화 스케치를 탄탄하게 기초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